하는 거야? 이게 정녕 세주께서 내리신 명령이란 말인가? 회군하여 속함성 방어에 전념하라. 예, 또한 세주께서 말씀하시길 이것이 마지막 명령이라 하셨습니다. 세주와 어찌하여 여길찬을 회군시키신 것입니까? 내 손으로 국경과 전선을 흐트린다면 이 미실은 덕만에게 모든 걸 지게 되는 것입니다. 해서. 해서요. 해서. 이제는 그만하려 합니다. 세주. 그렇게 무겁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화랑 시절 그 노래 가사 기억하십니까? 싸울 수 있는 날엔 싸우면 되고 싸울 수 없는 날엔 지키면 되고 지킬 수 없는 날엔 후퇴하면 되고 후퇴할 수 없는 날엔 항복하면 되고 항복할 수 없는 날엔 항복할 수 없는 날엔 그날 죽으면 그만이네. 세주, 오늘이 그날입니다. 뒷일을 부탁하겠습니다. 서롱고. 그럴 수 없습니다. 함께할 것입니다, 세주. 지금부터 내가 하는 명령, 말, 행동, 약속 모두 마지막입니다. 다 따르세요. 나를 따른 자들을 모두 살리셔서 잘 이끌어주세요. 왜 이제 와서 그리도 사람을 돌아보고 살피시는 것입니까? 왜 약해지신 것입니까? 약해진 거 아닙니다. 여러 단계의 계획을 세웠고 이제 마지막 단계를 실행할 미안합니다.
회군! 여길창이 돌아가고 있단 말인가? 속함성으로 길을 잡았다네. 아마도 윤충의 백제 군사를 막기 위한 듯하네. 어찌된 것인가? 어찌 대야성을 코앞에 두고 회군을? 다른 술수가 있는 것이 아닐까요? 아니, 술수는 없을 겁니다. 미실은 아마도 날 도우러 온다는 인근 귀족도 모두 돌아가라 전하세요. 또 초팔해안 방어 거점을 지키는 칠숙에게도 철수하라 하세요. 예. 그리고 다음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저게 뭔가? 저게 뭐야? 제주의 명이 맞느냐? 예, 직접 받아왔사옵니다. 철수하라니, 무슨 일일까요? 세주께서 끝내시려는 것이다. 끝내시다니요? 공주님, 여길찬의 회군이 확실하다면 원래의 작전을 실행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지시할 틈이 없습니다, 공주님. 공주님! 대야성에, 지금 대야성에